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진왕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11시 4분이고요 오후에는 11시 18분입니다 아 오후 23시 18분입니다 자, 영진왕에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사천항에서 왔는데요. 사천항에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자, 이쪽에도 비가 좀 왔습니다. 자, 여기도 영 시원치는 않습니다. 전원에 의하면 아침에 한 10마리 정도 잡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저의 구독자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마리 잡으셨답니다. 그러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셨는데요. 자, 영진왕도 시원찮습니다. 자, 제가 주문진항을 오랫동안 가보지 못해서요. 주문진항에 가서 주문진항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한편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왔으니까 조금 살펴보고요. 살펴볼 것도 없네요. 몇 분 안 계시네. 제가 올 때 많은 분들이 짐을 싸갖고 나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위만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주문진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진항은 제가 한 2주 동안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주문진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인데도, 자, 고기가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전부 염전해변으로 가신 것 같아요. 자, 염전해변에는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자, 주문진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에 왔는데요. 멍게를 선별 작업을 하고 계셔갖고, 잠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그란 기계가 돌아가면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척된 멍게가 여기 두 분이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하나 가득 차면 요게 요 컨베어 벨트를 타고 여기 올라가서 요 차에 실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서도 계속 선별, 이 멍게가 덩어리로 왔네요. 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서 저기서는 낱개로 뜯는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한번 가서 여기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저쪽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두 개가 세트로 해가지고 두 쪽이 차야 두 개가 올라가는군요. 자, 자, 멍게 찌꺼기는 이렇게 버려지고요. 자, 여기서 멍게가 올라오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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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멍게가 이렇게 덩어리로 옵니다. 덩어리로 넘어오면 여기서 낱개로 전부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여기 넘어가서 올라가면 여기서는 또 크기별로 선별을 해서, 벌써 두 개가 세트가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수족관이 있는 차에 당겨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동무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장님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서울로 가요. 서울요? 서울로 무역
무역하시는구만. 자, 일동무역이라고 이렇게 써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외국으로 수출하나 했었는데 서울로 올라간답니다. 자, 항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진항으로 왔습니다. 아, 주문진항이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지명도가 있는데 그래도 영진항하고 이렇게 꼽살이 껴서 같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고기를 품고 있어야지. 예, 독자적으로 방영이 될 텐데 고기도 없는 한국에 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멍게가 실린 거는요, 수산물, 서울에 있는 가락동이나 노량진 수산물 시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18톤 차입니다. 18톤 차인데 여기에 멍게가 잔뜩 실려서 아마 가락동이나 노량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서울로 간다 그랬으니까. 자, 주문진항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비는 멎었고요. 다시 저는 속초, 양양을 거쳐서 속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한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많이 나왔으면 벌써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이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주문진항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고기도 안 나오고 뭐 날씨도 찌뿌둥하니까 뭐 할 일이 없으시면 그냥 구독이나 누르시고 좋아요나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